안녕하세요. 덥죠? 111년 만에 오는 더위가 덥죠. 111년 만에 또 오는 놈이 왔죠. 그러나 우리는 참읍시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실내에서 40도, 찜질방에서 에어컨도 없이 지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생각해서 이쯤 더위를 참아드렸다. 맞죠? 예! 요즘에 우리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얘기가 많습니다. 뭐 맨날 나이 많은 꼰대들 많고 맨날 태극기와 성주기 들고 맨날 똑같은 호수에 똑같은 연세 맨날 한다. 무슨 쇼까지 내냐 라고 걱정하고 또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학교 집회를 70회를 넘음으로써 드디어 미국의 백악관에서 인권 담당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정보를 어제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트럼프가 11월에 중간 선거 있었는데, 그걸 마치고 옛날에 레이건이 김대중을 미국으로 신병차 빼앗으러 똑같이 시민을 끝나면은 아마 트럼프가 박근혜 대통령 된 신병처를 할 거라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함으로써 기내수교로 하고 지금 앞에 미국 대사관입니다. 저 앞에 다 우리가 대기 집회하는 거 저 대사관에서 일일이 다 보고 합니다. 본국에. 어떤 분들은 무슨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함으로써 드디어 트럼프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 불법 감금에 대해서 인권 이용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갖고 있다는 얘기를 전복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이 발전 투쟁 반드시 승리할 날이 올 겁니다. 심지어는 요즘에 미국에서 트럼프가 여러분 아죠? 작년에 트럼프에 왔을 때 바로 여기서 죽을 뻔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알죠? 그래서 중국에 100만 명 뭐라고 했어요? 비슷하고는 믿을 수 없는 놈이라고 했어요. 아이.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요즘 트럼프가 치는 분야 맨날 종전선언 맨날 정상이다 정상이다 자꾸 맨날 종전 트럼프가 문제는 못 믿은 거예요. 아, 믿을 때는 대집회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대집회 여러분에게 믿을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힘을 갖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주한미국 대사관이나 미국의 백악관은 한글도 좋습니다. 며칠 번지마 쓰세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오가니까 석방을 시킨다는 편지를 꼭 좀 써주세요. 미국의 백악관의 총은 보면 10만 명이면 그걸 들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희망이고 여러분 어떤 분은 우리 대학집회가 뭐 성과도 없고 효과도 없고 하셨는데 제가 이 얘기를 안 해내다가 그래도 여러분이 심어가지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 귀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립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자,
선거 끝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줍니다. 그때까지 가열차게 투쟁합시다.